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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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에는 예, 현재 영엔신 스킨 클리닉 예, 이영식 원장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가요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가수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강의를 해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국제협상 예, 전략 소장으로 계신 이종선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은 가요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 가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실 것은 노래와 발음 원리에 대한 가창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제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제협상 전략에서 이종선 소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우연인지 인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노래를 367곡을 배워서 불러서 네.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는 그런 연주로 인해가지고 많은 일반 가수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일반 가수분들이 장래성 있고 노래를 잘하는 가수분들이 더 많고 솔직한 얘기지만 일반 가수분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공중파에 나오는 유명 가수보다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도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수분들을 위해서 이 컬럼도 쓰고 홍보를 하는 와중에 노래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노래를 오늘 갑자기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눈이 공개했지만 저는 그 고등학교와 대학교 다닐 때 방송 아나운서였고 제 목소리 들으셨죠. 네. 그래서 아나운서였고 그리고 또 어학을 했고 또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격을 했지만 영어를 그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통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강의까지 하고 자료가 다 있죠. 다 보셨죠. 네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많은 가수분들이 제 노래를 들으면서 아, 다른 건 몰라도 뭐 가창력 이걸 논하기 전에 그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가수보다도 이종선 소장께서 부르는 노래가 가장 가사 전달이 잘 되고 발음이 정확하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공개는 안 하겠지만 어떤 가수분들을 제가 이렇게 발음 지도를 해가지고 가창력이 올라가는 경험을 봤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 박자를 맞춘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누구나 훈련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음정도 맞출 수 있는데 그러면 노래의 감동은 뭐냐? 감정과 정확한 가사 전달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한데 그걸 모르고 아무리 노래 연습을 해도 노래 실력이 안 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1년 동안 준비한 교환을 만들었는데 일부 공개하겠지만 이 파워포인트의 재소개까지 96쪽을 만들었습니다. 방대한 분량 거의 논문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계속해서 이걸 앞으로 이제 정례화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정기 과정으로 지금 과정을 운영할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오미자 사랑과 문경 아리랑인가요? 네.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 오미자 사랑 언젠가 노래에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 영광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사랑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맞네요. 그 윤미소 가수님인데 저하고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산까지 가서 데이트 컬러를 썼던 네. 주인공이고 가운데 계신 분은 무심한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현재 대한민국 남자 가수 중에서도 최고 톱 클래스의 수준의 가창력을 가졌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가성님은 제가 두 번이나 소개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가성님이시.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제가 이제 두 번째 가수인데 이은희 가수님의 제가 사랑의 만리장성과 매화가시 노래를 부르는 저의 작사곡이고 김덕 작곡가 선생님께 작곡하는 노래를 부르시는 이은희 가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나갔고 인터넷에 많이 소개가 되었지만 제가 우연히 작년에 뵈가지고 저하고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해가지고 피부관리 사업을 세계적으로 지향하는 피부관리 샵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오픈하신 우리 여장분이십니다. 이영식 원장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점심을 잘 드셨죠? 네. 소중하게 못 밀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사 두 번 할 때도 우리 이영신 감독님이 최고로 접대를 해주셨어요. 고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K-POP처럼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요와 대한민국의 무용과 국악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세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꿈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또 이렇게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아닌 사람이 그 가수의 노래 발음 지도를 강의를 듣겠다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일당백으로 생각하고 가수 대표님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부족하지만 제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강의는 굉장히 길게 갈 건데 이 강의는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동영상을 찍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 어떠한 음악에 맞추지 않더라도 자기 그냥 자기 목소리로만도 노래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감정과 의미 전달을 어떤 곡조에 맞춰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전달해가지고 어떤 감동을 주고자 하는 것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그 노래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노래라는 거 한국 노래가 뭐냐면 사실은 국악입니다. 제가 그 367곡 중에는 창고 타령과 태평가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정서에 와닿는 노래가 바로 트로트입니다. 사람들이 술 한잔 마시고 부르는 노래가 트로트인데 누구나 귀에 있고 한국인의 정서에 와닿는 그 트로트의 원조가 뭐 어디냐 그거를 따지기 전에 이제는 그 노래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서에 맞는 노래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K-POP도 있지만 그 누구나 부르는 뭐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뭐 또 알뜰한 당신이라든지 또는 요새 최고의 노래 주현미, 남진, 나훈아 이런 분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또 안동역에서 이런 노래를 들으면 누구나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노래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노래는 사람의 뭘로 부르느냐? 사람의 노래는 사람의 목소리를 부르는데 저는 이제 음성을 전공했고 또 영어 공부를 했고 이런 걸 눈에 강의했고 제가 영어학 강사도 했고 영어를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영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영어를 강의할 때 제일 먼저 강의하는 것이 뭐냐면 의미, 해석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발음부터 가르칩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발음이 되지 않고 영어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보시다시피 이미 제가 책을 선물한 거 있지만 제가 1998년도에 낸 책이 바로 국제협상 전략 영어인데 이게 한 400쪽에 이릅니다. 이 절반이 영어학으로 써져 있어가지고 책이고 그리고 이거를 집필하는 2년 6개월이 걸렸고요. 두 번째 책이 이게 비즈니스 업사이드 이건 전부 다 한글로 된 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집필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협상 책인데 국제협상 전략 영어, 비즈니스 협상, 그 다음에 그 연애 협상 이 책을 구성하는 10년이 걸렸어요. 책 한 권 쓰는데 그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건 국제행사 영어인데 굉장히 고급 영어인데 첫 번째 이것도 집필을 하는데 한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한 줄을 갖다가 한국말로 쓰는데 하룻밤을 새가지고 구상해서 한 줄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에 대해서 저는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책도 있고 저는 이제 기업체 무역회사에 다녔고 또 우리나라 월드클래스 300 국가 프로젝트 심사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국협상 이사하고 기업에 와서 임원으로 일했고 외국하고 벤처기업에 와이셔츠 수출해 미국 회사에 제가 지사장도 한 적이 있고 그런 논문도 썼습니다. 이게 책을 나고 신문에 났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 사진과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1998년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95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 벌써 나이가 벌써 어떻게 됐냐면 4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 이영식 원장님께서 더 피부를 바꿔줘가지고 제가 올해 나이가 60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환갑인데 지금 피부 상태만 보면 굉장히 더 젊어졌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책이고, 이게 이제 네 번째 책인데, 이 학생은 지금 한국에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어서 일하는데, 어렸을 때 영어권에 있었던 학생인데, 제 책에 번역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학생이 지금 이제 직장인이에요. 이 온찬주 씨가 지금은 좋은 직장인데, 이 온찬주의 어머니하고 저하고 직장생활 때 안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제가 텔레비에 출연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논문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바로, 나성민 국회의원이시죠. 부산. 그리고 이분이 외교통상 국장님이고 다 유명한 석학인데 다 석학입니다. 제가 논문 발표했을 때 국회에서 기념사진 찍었고, 이거는 영국 부총리인데 영국 대사관에서 저를 초대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한승수 국무총리님이고, 제가 탁구를 좋아해서 이게 이제 아마추어로서 서울시 대표로 생활 때 시합 나갔던 거고, 이분이 한때는 벨기에 세이브 선수인데 세계 랭킹 1위였던 선수와 직접 탁구 치는 장면이고, 이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경화 국가대표 올림픽 메달리스트죠. 왕란 이런 분들하고, 이거는 이제 컬럼을 전면 컬럼을 이렇게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는 영어로 강의를 영어로 하는 강의입니다. 영어로 외국인 앞에서 이거를 준비하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가요 분야에서 360곡을 불렀고, 하늘이 주신 사랑, 사랑의 만리장성, 매화가시, 하늘이 주신 사랑 노래를 부른 가수 김용수님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이은진님과 유명한 손정아 원장님과 찍은 사진이고, 제가 노래 250곡 기념행사에 지금 국회의원 되신 정운천 전 장관님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뭐 감정을 살려도 가사의 의미 전달이 안 되면 그건 노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노래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듣냐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말을 할 때 자기 의미 전달을 되지 못하는 스피치는 스피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노래의 엄청난 이론과, 이것도 일부분인데, 원리를 모르고 그저 보고 유명 가수인 분들도 보면은, 그 노래 잘한다는 유명 가수들도 보면 경상도 가수는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서 발음이 나와요. 그 노래 맛이 있지만, 절대로 내가 그러지만은 그 분이 대한민국 최고 가수이지만 그 분의 그 창법은 묘해가지고 독특하지만, 그 사람 창법을 그대로 노래 부르면 절대 1등 가수 못된다. 당신의 창법으로 불러야지, 그 유명 가수 창법은 흉내내지 말라고 하면서 그 가수의 발음은 따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노래의 A급 가수냐 B급 가수냐의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감정입니다. 누구나 박자는 맞출 수 있습니다. 천번씩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하면서 발음 원리를 모르고, 99%의 가수들이, 혹시 앞에 계신 분들 다 노래 잘하는 가수님이신데 이런 강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열 과목을 소리란 게 뭐냐? 무성음, 유성음, 자음과 모음, 노래할 때 무성음의 처리 방법, 외국어 발음의 발음 기호와 처리 발음 방법, 외국어 가사와 국어 가사 발음 비교, 발음과 호흡, 멋진 음성의 훈련 방법, 개인별 노래에서 약점 보완 훈련, 듣기와 발음. 이것만 해도 사실은 하루 종일 강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의 분량인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취약을 해서 핵심만 강의하고, 다음에 또 해서 시험도 봐가지고 통과가 되신 분들은 제가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리라는 게 무엇이냐? 이 세상에 소리가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이미소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소리가 세상에 몇 가지가 있을까? 엄청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숫자를 세낼 수가 없어요. 세낼 수가 없죠. 세상에 50억 인구가 목소리가 또 다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 지구상에 나는 바람 소리도 수억 개가 있어요. 개 짖는 소리도 수억 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리의 개수는 셀 수가 없다. Countless. 셀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전에 보면 공기나 그 밖의 매질의 가름체의 진동을 받아서 생기는 파동이 뭐냐? 소리라고 정했는데, 소리라고 하면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음파가 파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결이 파장이 일듯이 그것이 귀청에 들리는 게 바로 소리다 이렇게 했고, 사람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이건 나중에 나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네, 사절 보면 sound is a vibration that propagates as a typically audible mechanical wave of pressure. 자, 여기까지 보면 보면 pressure 압력에 뭐냐면 들을 수 있는 audible 들을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wave 파장이 파장으로서 그리고 또는 displacement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이동 물체가 이동하잖아요 이동이라든지 이동이나 이를 통해서 propagate 일어나는 propagate propagate는 여기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영어라는 게 사전에 있는 의미로는 다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일어나는 뭐야 vibration vibration 알죠 이렇게 네. 움직임 소리의 그런 거다 뭘 통해서 through a medium such as air or water 뭐냐면 공기나 물과 같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맞잖아요 매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physiology physiology는 뭐냐면 생리학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생리학적으로 psychology 심리학적으로 생리학적 사운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reception 뭐냐면 그런 파장과 그들의 어떤 두뇌에서 인지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인지하는 거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소리다 이게 바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사전보다 영문 사전을 보면 더 명확하게 뜻이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여기 임미소님께서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임미소님은 참 제가 보기에도 이미 우리 이은지님이나 아주 뛰어난 미인이신데 임미소님 이은지님도 미인대 입상하셨고 임미소님도 미인대 입상하신 분인데 임미소님께서 지난번 통일아리랑 모델 선발 대회에서 그때 예심이 나온 분이 어떤 방송국 아주 미인 아나운서였는데 아나운서한테 제가 무슨 아나운서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심사위원이었잖아요 미인대 그래서 그러면 아나운서신데 음성과 음향을 구분할지 아냐 그랬더니 정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밝힌 것이 음성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온 게 음성인데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는 것이 다 음성이냐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갔다가 갑자기 뒤에서 동물이 쫓아온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음성이 아닙니다 음향입니다 왜 음향이냐 음향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세상의 모든 물체에서 나는 것이 뭐다? 음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뭘로 설명하냐 결국은 우리나라 말에 나는 간다 그러죠 나는 니은은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자음이죠 아는 모음이죠 는은 자음이죠 은은 모음 니은은 자음이죠 간다에서 기역은 자음 아는 니은은 디귿은 아는 뭐예요? 모음 이렇게 모음과 자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 소리가 바로 뭐다?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래의 가사는 음성을 표기하는 노래 가사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노래 가사에도 음성이 아닌 게 있어요 후렴을 뭐 이런 거라든지 우 이거는 분명히 우지만 명확하게 누가 불러도 그거는 정확한 음가로 좀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음성 같지만 그 음향에 가까운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는 뭡니까?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두 뭐다? 음향입니다. 그래서 음향과 악기의 음향과 음성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소리가 소리의 예술이 뭐다? 노래인데 MR이라고 그러잖아요. MR에는 악기에 나오는 것 이외에도 바람 소리도 넣을 수 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도 넣을 수 있어요. 애 울음 소리도 MR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처럼 음향과 음성의 합이 된 게 바로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음성과 음향도 구분 못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다 오늘 깨달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네, 이거 창피한 게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의 아나운서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그 노래를 하면서 특허면 무성음 유성음 도대체 무성음은 뭐고? 유성음은 뭘까? 이게 특허면 이종선 소장이 맨날 컬럼 쓰는데 무성음이 어떻고 유성음이 뭔데 너무 쉬워요. 무, 없을 무자예요. 유, 있을 유예요. 소리가 있는 음, 소리가 없는 음. 보이스리스 사운드, 보이스드 사운드. 똑같아요. 국어나 영어는 똑같아요.
국어, 국어. 이거는 한자에서 차용을 한 곡이니까. 자, 여기 손을 대보세요. 목에다. 아, 해주세요. 아, 아, 에, 에, 이, 이, 오, 오, 우. 목청이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울리죠. 이렇게 울리는 것이 뭐다?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그래서 거의 모든 모음은 뭐다? 일단 유성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똑같은 기사. 그 해보세요. 그. 그. 크. 크 하면 울려요, 안 울려요? 안 울리죠. 그러면, 드. 드. 티. 무. 무. 무슨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자음에서 목청이 떨림이 없는 소리는 무성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 자 보세요. 지 해보세요. 지. 지. 울리죠? 지. 스. 안 울리죠? 울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이 무성음 자음인데 자음 뒤에는 반드시 모음이 따라오죠? 네. 초성에 자음이 나오고 중성에 모음이 나오잖아요. 네. 이 모음이 무슨 유성음이잖아. 그러니까 이 유성음의 떨림을 이용해서 그 시옷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스 안 들리죠? 그렇지만 사. 그 노래 가사에 가장 사랑이라는 나라가 많이 나오는데 사 해보세요. 사. 울리잖아요. 네. 아자 때문에. 그래서 무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자체로는 소리가 없지만 푸, 트, 푸, 스, 크 이 다섯 가지. 유성음은 뭐냐면 조음할 때 성대의 진동을 수반하고 이건 진동을 수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울림소리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 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글의 경우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음은 자음이 언제나 유성음이며 자음 가운데서도 평자음, 기역, 디귿, 비읍, 지음 유성음사의 환경이 올 때 동화되어서 유성음으로 들린다 이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오늘은 되는데 아 무성음, 유성음인데 목청이 울림이 있는 건 유성음, 목청이 울림이 없는 건 무성음이다. 일단 이 정도만 인식을 하세요. 네. 그 다음 소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저 이은지님 이렇게 예쁜 이은지님을 누가 낳아주셨어? 부모님이요. 부모님? 네. 부모님이 낳았지만 누가 낳았어요? 엄마. 어머니. 어미 못 자잖아. 모음. 모음이야. 여기서 자음이가 모음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라고 하는 것은 원 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의 기본 이 음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나머지 영어에는 알파벳가 26글자지만 모음 알파벳은 오로지 5개 몇 개 없어요. A, E, I, O 운데 발음이 자 해보세요. 아, 아 에, 에, 이, 이 오, 오, 우. 우 발음을 우 펴지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하면서 우 해주세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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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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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확한 발음. 근데 보통 가수나 일반 사람들 우 발음은 어때요? 우 하면 입이 옆으로 퍼진다고. 이건 틀린 발음이에요. 이게 여기에 이 입술에 아주 근육이 생겨가지고 힘이 들 정도로 발음해 그 우 발음이에요. 근데 이건 왜 음악 시간에 했잖아. 아에 이오. 자 다시 아에이오우 이게 맞네. 우가 아니야. 우. 근데 여기에서 잘 보면 공기에 공기가 나오는데 목에서 어떤 공기의 파장이 나오는데 입 안에서 혀라든지 잇몸으로 갈아 막아요 안 막아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음이 뭐예요?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원음이에요. 이 소리에서 변형돼 가지고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혀라든지 잇몸에서 공기의 이동을 적절히 받고 조금 벌리고 여기서 태어나는 음이 바로 자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이 뭐냐 자음이 뭐냐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이거 설명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가수분들도. 그래서 자 단모음은 단 소리가 단 하나의 음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한국 사람이 왜 노래를 잘할까? 전 세계 어떤 나라 사람도 흉내내지 못하는 발음을 다 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전 유명한 투수 중에 하나가 최동원 선수라고 있었어요. 최자 발음이에요. 최 보세요. 최. 근데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 최라는 발음을 할까 못할까? 못합니다. 초이해요. 이중 모음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하거든요. 신기하죠? 초이 안 해. 우리 최 하잖아. 최.
그러기 때문에 한국 노래가 멋진 거예요. 그래서 단모음은 음가가 하나인 모음인데 중모음은 모음이 두 개 합친 거예요. 초음, 중모음이죠. 근데 모음 소리는 긴 게 있고 장음이 있어요. 아 해보세요. 아, 아. 짧죠? 단음. 아 해보세요. 아. 장음이에요. 길고 짧은 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복잡한 거는 오늘은 강의를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국어의 모음은 자 이게 입모양인데 이게 입의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이 영어 발음 교회인데 여기 모음도 입의 입 모양 안에서 앞부분, 앞부분 위, 앞부분 중간, 앞부분 아래. 자, 아 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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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거의 90%의 가수가 그 트로트 가수 노래 가요 가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인간이 이 사랑이라는 거는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노래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발음을 정확히 못 부르는 가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명 가수부터 제가 다 단점을 했는데 왜 그러냐? 자 따라해보세요. 아, 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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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은 이게 무슨 음? 무성음이에요. 이응은 모음이죠. 리을도 르 해보세요. 르. 굉장히 발음이 어려워. 랑. 랑. 방. 이응은 비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사랑이란 단어를 발음할 때 발음 원리를 못하기 때문에 목구멍 깊이 못 넣어서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노래 맛이 안 나요. 자 해보세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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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러분이 평소에 노래 부르던 그 공기를 더 넣어가지고 빼야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노래마다 다르죠. 사랑의 만리장성, 오미자 사랑, 무심한 여인 할 때도 사랑이란 단어 나오죠. 사랑이란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는 가수가 별로 없다는 게 대한민국 가요 현실이에요. 이거는 참 애석한 소리로 대한민국의 가수라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걸 내가 들어보면 사랑이란 단어를 제대로 못 불러. 그리고 쌍시옷도 발음을 못해. 무성이라 발음 원리를 몰라서. 그래서 노래의 맛이 적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 기원 나중에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중 모음 얘기했죠? 모음이 두 개 합친 게 이중 모음이잖아요. 와 해보세요. 와. 와. 왜. 왜. 워. 워. 왜. 왜. 야. 야. 여. 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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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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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전부 다 모음이 두 개가 합쳐서 우리 한꺼번에 했잖아. 여, 여, 이거는 어떻게 되면 자 어떤 거니 자 따라 이야 이야 이아 이아가 합친 게 야야 아시겠습니까? 이야. 그다음에 이어 이어 이어가 여예요. 이어. 이오 이오 이유 이우 이우 이에 이에 그다음에 이에 이에 이게 합쳐서 야여요유예예 예. 이렇게 한국 발음은 정확히 나오는 말이에요. 일본 사람과 서양 사람은 절대 이 발음을 못합니다. 절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애플은 있지만 이 발음을 못하는 게 일본 사람, 특히 일본 사람 혀 짧다 그러잖아요. 네. 발음 못해요. 그 다음에 오, 오, 아야 그것도 오, 안에 와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 모음이고 모음체만 해도 이 아 발음 하나만 공부해도 하룻밤을 공부해도 모자랄 정도.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그 학술적으로 제가 알았지만 이렇게 자 음성은 고음성, 저음성, 후설음 설이 뭐예요? 혀설이야. 혀의 뒤에서 나오는 게 혀, 후설음 전설음은 혀 앞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음성, 저음성, 후설 원순, 순이 뭐예요? 입술순?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 입술, 입술아 원순성?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근데 이거는 핵심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어도 이렇게 다 발음 기호를 했잖아요. 발음 기호를 가지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그 발음 기호만 봐도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발음 기호는 세계 표준이기 때문에 전 세계 나라 그 서양이 서양 영어와 국어의 발달 단계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가수들 또 공부를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발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게 제 뜻이에요. 사랑이라 아라고 해도 대한민국 다 발음이 틀려요.
어떨 때는 R을 깊이 불러야 되는 게 있고 어떨 때는 앞에 R을 높이 불러야 돼. 그런 것이 있다.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모음을 공부하셨죠? 자음은 영어로 컨서넌트인데 자, 여기 보세요. 목, 입, 협다의 발음 기관에 의해서 구강의 통로가 좁아지거나 방해를 하는 거야. 완전히 막히는 땅에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가 뭐로? 나 자음이다 이겁니다. 입만 자 보세요. 그 해보세요. 그. 이 입안에 혀가 막히죠? 그. 트. 붙었다 떨어지죠? 그. 그.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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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혀가 이 입면에서 딱 간지러우면서 딱 마찰 때 또 떨어지죠? 이런 음을 또 다 정리한 것이 자음이에요. 자음 말고 엄청나요. 그래서 양수는 두 개의 입술로 내는 소리, 순치음 이빨로 내는 소리, 치가음 이빨과 이빨 사이에 나는 소리, 스드 이거 영어요 국어에는 없는 음이에요. 스 그러니까 치경음 혀끝을 윗몸에 대고 나는 소리, 번서름 경구기를 혀끝을 올리는 소리, 이런 복잡한 게 있다만 일단은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구기 이렇게 복잡해요 자음만 해도. 그래서 자, 이거 공부해야 돼. 파열음. 파열. 고막이 파열된다. 터진다 소리잖아요. 자. 푸 해보세요. 푸. 푸. 트. 트. 크. 크. 터지잖아. 이게 바로 파열음이에요. 이렇게 다 자음도 음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찰음, 파찰음, 비음. 비음. 자, 손을, 코를 막아보세요. 코를 막아보고, 응 해보세요. 응. 막고. 응.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코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비음이야. 그러니까 코가 없으면 나오 코를 막아버리면 절대 안 나오는 소리가 비음이에요. 그래서 저것은 비음을 많이 쓴다. 특히 우리나라 방송국에는 장윤정이라든지 또 그 최윤아 씨, 최윤아 가수 아시죠? 네. 최윤아 가수 노래도 거의 다 불렀어요. 유명한 곡. 그리고 우리 예술원에 제가 누누이 강조한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중에서 최고로 노래를 잘한다고 인정하는 최리아 가수님도 비음을 쓰십니다. 묘한 매력이 있어요. 비음. 설치금, 전동음, 탄성 이렇게 반모음. 반모음은 뭐냐면 모음이 아닌데 자음인데 모음처럼 들리는 게 뭐 영어로 I, W, U. W, U 해보세요. U. 이게 자음인데 모음이구나. Y, E. 맞잖아요. 이게 뭐예요? 반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배운 거예요 옛날에.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논문을 쓰는데 이거는 제가 1997년도에 만도기계라고 여기 있죠. 만도기계라는 회사에 가서 3일 동안 국제협상 과정을 그때 돈으로도 20년 전에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고 강의했어요. 그때 돈으로도 뭐 진짜로 지금 3일 동안 그 강의 그 토탈액이 지금도 굉장히 큰 회사 직원의 월급에 해당되는데 그때는 월급이 적었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강의한 강사료가 대기업체 직원의 넉 달치 월급을 받은 거예요. 석 달이 넘었어. 넉 달치 월급을 딱 3시간 3일 강의하고 받았어요. 이게 그런 과정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영어 잘해요. 심지어 여기 계신 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셨다고. 그래서 그 무성음은 자 정리하면 무성음은 자체로서 소리가 없다. 그런데 문자로는 인색이 되어 사람이 귀에 들리지만 귀가 그 자체에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듣기가 힘든데 그래서 무성음은 자음의 초성으로 나오죠. 초성으로서 음가가 없고 중성에서 나오는 유성음인 모음의 떨림을 동원해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무성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노래에서 무성음이 나오면 이 대목을 강조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우리 그 가수 중에 그 가수 유명한 하춘아 씨의 그 최고로 잘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물새 한 마리예요. 젊었을 때. 그 노래를 들으면 싸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그런데 그 싸늘한에서 싸늘은 시읒이 무성음인데 그게 겹쳤어요.
근데 어떤 여자 가수가 진짜 잘 불러. 근데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그 가수는 내가 들어도 오히려 하춘화 씨보다 물상을 더 잘 불러요. 더 잘 부르는데 그 대목을 내가 하춘화 씨가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목을 못 부르는 거예요. 사늘한 이렇게 발음이다. 왜 그럴까요? 싸늘한 아니고 목소리, 목 공기를 갖다 넣어가지고 확 빼버려야 돼요. 싸늘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싸늘한 힘이 없는 거야. 싸늘한 호숫가에 이게 아니라 싸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짝을 지어 놀던 님은 간 곳이 어디기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싸늘한 해보세요. 해보세요. 싸늘한. 여기. 싸늘한. 틀렸어. 더 세게. 싸늘한. 싸늘한. 편안하게. 싸늘한. 싸늘한. 해보세요. 싸늘한. 싸늘한. 그렇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가수분들이 무서움 처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무서움이잖아. 사랑의 시시 무서움인데 아자를 약하게 부르니까 노래 맛이 적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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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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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강조하듯이 불러야 그렇게 연습을 해야 노래 부를 때 사랑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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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불러요. 세게. 그래서 사랑. 훈련 방법은 사랑. 훈련 방법은 뭐냐면 자신의 손으로 소리 울림이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노래를 들으면서 항상 노래를 여기 넷자가 틀렸네. 어딜 치다 보니까 노래에서 무성의 소리가 노래에서 가사에서 들리지 않으면 청중들은 그 노래가 안 들려요. 그러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전 저게 뭐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노래를 실컷 하고도 노래를 이제 동영상 그만 찍게 꺼주셔도 돼요. 뭐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워낙 긴 내용이니까. 그래서